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원희룡 전 장관 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도 3월 2일 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제 말하자면은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의 대전이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그건 쭉 미뤄오다가 임박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이재명이 오늘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인천 작전서운동 이걸 그동안 계양갑이었는데 여기가 계양을로 편입을 했다. 그리고 계산 1동과 계산 3동은 그동안 자, 이 계양을이었는데 이걸 계양갑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표가 많이 놓을 민주당 표가 많은 쪽을 선거구를 바꿔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선거구를 바꾼 게 지난달 29일이니까 그거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출마 선언을 했다 하는 걸 보면 자, 이재명의 꼼수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원희룡 후보가 이천수 선수와 함께 인천 계양을이 한 식당에 들러서 인사를 하다가, 그런데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수를 안 한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 보고 자, 이 밥맛이 없을 거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밥맛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했고, 그리고 식당 주인 보고도 자, 이런 손님 아무나 여기 식당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과 이천수 선수가 아주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홀대를 당하고 있지만 거기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인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하고, 자, 식당에 들어가니까 악수도 거부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간혹 악수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악수를 거부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자,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아, 지금 조금 이 재미있게 웃음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 원희룡 장관이 아주 놀랍게 대처하고 있다 하는 영상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인천에 또 이 호남 지역 출신 사람들이 얼마나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왔으면 뭐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인사도 받아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에 찍으면 되는데, 아예 식당 주인 보고 이 손님을 들으지 마라 하던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정치가 낙후되어 있고 편향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과 이천수 선수가 갔던 곳입니다. 민주당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 민주당원이라서 악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옆에까지 갑니다. 이천수, 민주당원이다. 민주당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저기서 다시 옆에 넣어가지고 옆에 테이블에 갑니다. 자,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대개 이 원희룡 장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천수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천수 선수는 인천에서 FC 거기서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리 가니까 앉아가지고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면서 쳐다다 보지 않고 나는 민주당 다오니까 악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여기는 오디오가 잡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밥맛 떨어질게 왜 여기 왜 왔냐 나가라 뭐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들어가도록 이번에 선거구를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작전 서운동이 계양갑이었는데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이걸 계양을로 옮겨놨다 하는 비판들. 자, 이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이재명이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 자, 과거에 이 삼김 시대 때 그때 특히 김대중과 김영삼 두 후보가 아주 격렬한 대립을 할 때, 그래서 이 영남 사람이 이 호남 지역에 가서 광주 지역에 가서 이 부산 번호가 적혀 있는 차량은 거기 가서 기름 주유도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와서 그런 걸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후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투다가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김영삼, 나는 김대중 지지한다고 하다가 싸워가지고 흉기도 휘두르고 그래서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참 어리석고 또 낙후된 정치다 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대리해가지고 저 나라 살림을 책임지거나 또는 거기에 중요한 정책 결정 또는 입법을 하는 기관을 뽑는 건데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어놓은 것처럼 나는 누구를 지지하니까 당신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 쳐다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기대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호남이고 또 여기 특정 지역 인천 같은 곳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돼 있고 5대 공업국입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러일으키고 자 K-POP이 전 세계 문화의 콘텐츠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나는 지지하지 않으니까 자 나가라. 나는 지지하지 않으니까 악수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 후보가 가서 굽신굽신하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이게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정치를 바꾸자고, 이런 정치가 안 된다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불리한 지형인 줄 알면서도 원희룡 장관은 끼어든 게 바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떤 여기 있는 식사를 하는 이런 주민들이거나 이분들이 자, 이재명이 정과 사범이고 10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지역의 대변인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지역구의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정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 하는 것 아닐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를 좀 거리를 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의사가 충실히 대변돼가지고 이 지역 발전하고 공동체가 잘 번영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유권자들을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선전선동해가지고 계속 분노심을 불러일으키가지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말하자면은 이 충돌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개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재명식 정치가 아닌가. 사실 이런 정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개딸의 정치가 뭘까?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가 뭘까? 왜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범죄 집단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폭발해가지고 탈당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 자 민주당이 과거 이런지도 않았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이렇게 극한 대립을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치가 너무나 말해서 낙후돼 있고 사실 이게 낙후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민모습이 아닐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드러나는 이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양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동서로 나눠져 있고 장년과 이 청년과 나눠져 있고 남녀로 나눠져 있고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고 또 노사로 나눠져 있고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이 정치인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더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상황들 자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서로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장관이 나서가지고 지금은 그걸 깨보겠다고 그래서 상식과 그리고 법치가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자 원희룡 장관 여기 가서 이 봉변도 당하고 홀대도 당했지만 자 이걸 통해서 정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 표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